일단 이번 선거처럼 조용하게 치러진 선거가 없죠. 왜냐하면 코로나, 우한폐렴 때문에 집회라든지 대중강연 같은 것이 많이 봉쇄가 돼서요. 우한폐렴 사태가 없었으면 기독교인들이 좀 적극 나서서 그랬으면 결과가 지금하고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의 현실 참여 열기가 높고 의욕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애를 썼지만 참 그게 봉쇄된 거에 대해서 참 애석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크게 비관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요. 갤럽이라는 회사가 생긴 이래 여론조사 지지율 최고를 기록한 게 이제 90%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때. 그때가 언제냐면 9.11 테러 당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9.11 테러는 부시 정권의 실책이죠. 세계 초강대국이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테러 사태가 있을 거라는 징후를 여러 정보기관에서 포착을 했는데, 그 정보기관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미 보고가 올라갔는데도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당한 거니까,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 미국 역사상 최초의 거대한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가적 위기 사태가 일어나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생겨서 이제 부시 갤럽이라는 회사가 생긴 이래 최고 지지율 90%를 기록했습니다. 이걸 이제 정치학자들이 국기 아래 결집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똑같이 코로나로 지금 엉망진창이 된 이탈리아 총리 지지율이 70%가 넘습니다. 영국. 보리스 존스 총리가 잘못한 것도 많고 본인도 코로나로 중환자실까지 입원했는데 지지율은 70%가 됐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이런 아주 국가적인 위기가 재난이 닥쳤을 때 일단 그 당시 지지자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효과가 어느 나라에서 나타나는데 한국에서도 그게 나타나서 실정에 실정을 거듭하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한50% 후반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한국보다 코로나 대응을 훨씬 못해서 감염자와 사망자 숫자가 많은 영국과 이탈리아 지도자가 70%인데 한국이 57%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안 오른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거가 벌어졌고 미래통합당의 정말 거듭된 실책에도 불구하고 44% 정도가 보수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선거 결과는 참패로 갔는데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이 44%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절망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기독교계가 우리가 소수파라는 인식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20세기 기독교 성장률 1위 국가고,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 1위 국가고, 뭐, 평양 대붕이라는 20세기, 뭐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재현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대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평양 대붕의 열기가, 건국 이후에는 평양에서 서울로 옮겨져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했는데요. 이제 그게 다 과거의 일이 됐고, 지금은 기독교가 박해받는 입장이 됐다. 실제로, 뭐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교회가 당연히 참여해야 하지만 또 그거를 빌미로 해서 정부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그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거든요. 교인들의 자유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인데 코로나를 기회로 해서 정부가 좀 지나치게 관여한 게 아닌가 그런 사례들도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이 우한폐렴 사태에 적극 참여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 시책에 자발적으로 동의를 뭐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뭐 그것과 또 우한폐렴을 빌미로 해서 교회가 정도 이상의 비난과 압박을 받고 교회의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받는 세대.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해서 비판받는 건 당연한데요.
잘하건 잘못하건 상관없이 교회 그러면 그냥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칠해서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세력이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었다. 그동안은 산업화, 민주화를 기독교회가 다 주도해 왔습니다. 한국 사회의 중추 세력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비판받는 세력이 됐고 소수 세력이 되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첫째가 교회가 생존해내고 둘째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소수자의 입장에서 모색해야 한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가보면 인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인재들이 다 교회 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길러낸 복음주의적인 인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각 분야에 진출해야 됩니다. 제가 뭐 강연을 하면서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교회가 정치에 왜 관여해야 되느냐? 뭐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아직도 많이 제기를 하거든요. 한국에서 정치가 잘못됐다면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정치 분야에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이 한국 사회의 경제가 잘못됐다면 기독교인들이 경제 분야에 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죠. 언론이 썩었다면 언론에 들어가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정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정치 분야에 반기독교적인 1억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을 순교시킨 공산주의와 가까운 세력, 공산주의자, 주체사상파, 종북세력들이 정치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치를 정상화시켜야 되고요. 그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우리 교회가 시급히 고려해야 될 것은 리더를 길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건국투쟁을 했고요.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부터 노태우 대통령까지 산업화 시대에도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중추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발전시킨 데 상당히 기여했다는 거죠. 뭐 군사정권이라고 지금은 다 폄하되고 비판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키는데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맹활약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 역사를 비춰보면 지금 복음주의적인 또 애국적인 보수적인 노선을 가진 기독교 지도자가 너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집사라고 그러고 장로라고 그러지만 그분들이 펴는 정책 보면 뭐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교회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그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실제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죠.